나 수호가 보도록 하지요. 수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?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스몰 조각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. 3개가 필요하죠. 왜냐, 소울 조각이 7개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. 죽었나? 죽었네. 느낌 안 좋은데. 아니, 내 캐릭터 어딨어? 여기 봐봐. 잠시 집중 좀 하겠습니다. 아니, 피가 안 달아. 잠시 집중 좀 하겠습니다. 깼네. 와, 빡세네. 쉽지 않아. 나중에요. 방금 아니니까. 빡세네. 이거 안 밀려나는 거 좋다. 저 죽었죠. 공속을 다시 써주고. 죽으면 자꾸 공속이 날라가가지고. 약해.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. 너무 약해. 나 여태까지 제로가 메인 딜러인 줄 알았다니까. 약하더라. 메인 딜러인 줄 알았는데.
정확히 오겠네. 이 페이지 쉽지 않군요. 아, 좋았습니다. 빡세네. 어머, 나 왜 안 죽었어? 아니, 죽는 각인 것 같은데 왜 안 죽었냐? 왜 안 죽어 있는 거지? 죽어야 되는 각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? 아, 이거 이거 좋다, 스탠스. 안 밀려나는 거 되게 좋네. 아, 얘는 왜 스킬을 안 써? 아, 쓰는 거다. 헛? 아이고, 깜짝이야. 아, 좋았습니다. 아, 보여달라면 써드려야지. 아, 아직 스킬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. 아, 피했어. 아야, 아야. 와, 내가 갔다 들이 됐네. 아니, 공속 빠지는 것 좀 어떻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. 까다롭군요. 와, 근데 제가 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느려요. 서브 딜러다. 어우, 박스. 10분을 넘어가네. 와, 길어야 8분 안에 다 끝났던 것 같은데.
다 행운 먹었습니다. 끝났나? 아, 소울조각 3개가 필요한데 말이지. 안 나온 것 같다. 아, 아까워. 아, 9개야. 아, 캐릭터 이제 접는데. 아깝습니다. 딱 9개네. 아까워. 아깝습니다.